사이에서 일어난 그 살인사건은 그날부터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. 아, 네, 튜터요. 제가 아니라 저희 동서가 구하는 겁니다. 하진이 튜터는 구하셨어요? 아주 괜찮은 사람. 철저하게 카스트가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녀가 나타나고 모든 게 달라졌죠. 다시 돌려줄 거야. 졸업증명서, 경력증명서, 주민등록증 사본 참고했습니다.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일하시는 건 어때요? 이력이 업무에 비해 과한 건 사실이지만 주영희 씨가 마음에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. 원래 계획대로 작은 집으로 가세요. 튜터 하세요. 알겠습니다. 어때요? 일은 할만하세요? 아닙니다. 제가 어머니께 신세를 졌네요. 말씀드렸다시피 힘든 일 있으면 꼭 저한테 얘기하세요. 제가 소개한 분이라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. 뭐 하는 애야 이번에? 김주영 선생. 정리할까요? 아니 그냥 더. 네? 어차피 생태계엔 먹이 사슬이 있고 알아서 선대대로 돌아가잖아. 우리 만나야겠죠? 알겠습니다. 대표님 출발하셔야 됩니다. 네, 정서연이. 진짜 오랜만이네. 너무 기다리기선 안 되겠지. 원하는 게 뭐예요? 자기가 한 짓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. 그게 맞다. 나와 동서는 감쪽 같이 모르고 있습니다. 선생님, 나와주셔야겠어요. 아무래도 이쯤에서 그만두시는 게 서로를 위해서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. 더 중요한 건 제 마음이 불편해요. 저는 불편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끝내시죠. 최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정서연 씨, 환불해드리겠습니다. 최소한 찍어주세요. 무슨 일 있어요? 저도 말할 수 없이 안타깝습니다. 알겠습니다. 동서가 내리겠죠. 검은색은 흰색이 섞이기도 하고 흰색은 검은색이 물들면서 네,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이예요. 괜히 들인 사람은 따로 있어요. 하진이 튜터. 괜찮으시겠어요? 다신 하준이 앞에, 동서 앞에, 그리고 내 앞에 나타나지 마. 내 경고 무시하냐.